갑자기 눈앞에 아지랑이가 보인다거나 두통이 반복되면 뇌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.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나 두통이 시작돼서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,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하게 아파지는 경우나요, 그리고 한 달에 4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, 그리고 반나절 이상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른 뇌의 뇌 질환에 대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전문의를 찾으셔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. 두통은 뚜렷한 전조 증상이 없고 진통제를 먹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더 큰 병을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. 진통제를 반복적으로 드시다 보면은 이게 만성형 두통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만성형 두통인 경우에는 약물에도 잘 반응을 하지 않고 굉장히 난치성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. 조기에 두통은 진단을 받고 원인을 찾아보고 치료를 받는 게 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하지만 두통에도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. 두통의 원인은 이제 정밀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1차성 두통이라고 해서 더 많습니다. 이런 경우는 주로 알고 있는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. 그리고 다른 검사를 했을 때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 뇌출혈, 뇌종양, 이제 기질적 뇌질환이나 다른 전신질환, 감염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으로도 두통이 올 수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2차성 두통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. 전문의들은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수면을 적절히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합니다. 서울신문 성유수입니다.